아버지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부모님 반대로 꿈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셨고 저를 가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다가 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야? 아빠 나도 저거 배우고 싶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음날 바로 댄스 학원에 보내주셨어요. 너무 재밌었죠. 완전히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누나랑 저랑 어머니랑 서울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춤을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학원비 때문에 고향에 남으셨어요. 꿈을 포기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무 잘 아시니까 제 꿈을 완벽하게 지지해 주시려고 고향에 남으신 거죠. 근데도 어머니는 제 학교 성적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춤만으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학교 성적은 못했네.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춤만 추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학원을 땡땡이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완전히 혼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제 등을 토닥이시면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완전히 감동했어요. 그때 느꼈죠. 어머니가 이제 제 꿈을 완전히 지지해 주시는 게 확신했던 것 같아요.